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내 마음을 뺏어라. 지현 씨와 우리 가연 양. 가연 양이 보통머리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. 그럼 이제 우리 가연 양이 마음도 대충 이렇게 많이 읽고 있죠? 저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집중할 건 가연이밖에 없기 때문에 아하. 가연이의 마음을 모르는 건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그래요.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한 번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나, 오케이. 둘, 셋 하면 동시에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. 생선, 자, 먹는. 텔레파시. 텔레파시, 생선. 하나, 둘, 셋. 갈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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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맞죠? 갈치. 갈치. 고구마지 뭐. 그러니까 나 잘 모르는 거예요.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. 자, 하나, 둘, 셋! 소고기! 이야! 오, 잘 맞아요. 먹는 건 잘 맞추는 거.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음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는데요. 문제 읽으세요. 반장 선거를 앞두고 마음에 없던 친구가 맛있는 피자를 사주며 꼭 뽑아달라고 부탁한다면 아하. 가연이는 어떻게 할까요? 그렇습니다. 친구가 이제 피자를 사달라고 자기를 반장으로 밀어달라. 에? 1번, 먹던 피자를 내려놓고 그냥 나와버린다. 되게 정의롭네. 2번, 앞에선 알았어 뽑아줄게 하고 소신대로 그 친구는 뽑지 않는다. 아~ 3번, 네. 그래도 피자를 얻어먹었으니 그 친구를 뽑아준다. 아, 얻어먹었으니까, 피자를 먹었으니까 뽑아준다. 착한 거지. 네. 자. 4번, 네. 얻어먹은 게 찜찜하니 네. 다음엔 내가 피자를 사주겠다고 한다. 아하, 일단 얻어먹네요. 5번, 그럼 내일은 떡볶이를 사달라고 합니다. 아, 이제. 그거 히트네요. 비리라. 지금 뭐 완전히 이제 대놓고 널 찍어줄 테니까. 네. 계속 나는 먹은 걸 사달라 이러는 거예요. 종혁군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앞에선 뽑아준다고 그 친구를 뽑지 않는다. 아, 그래요? 왜요?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한번 당하게 해줘야죠. 아, 이게 피자가, 네. 피자로서 나를 사지 말라? 네. 먹고 근데 그냥 안 뽑는 거죠. 피자는요? 피자는 먹어야죠. 그래도 자기가 사준 거지. 아, 그렇죠. 피자는 먹고, 성의를 봐서? 네. 먹고 안 찍는다는 거죠? 자기가 네. 내가 찍는지 안 찍는지 모르니까. 아. 우리 리언이 하나 더 할게요. 아빠는 똑같이. 피자를 뽑아준다? 아, 피자를 먹었으니 뽑아준다. 먹었으니 뽑아준다는 거야. 괜찮아요. 착하네. 그러면 피자를 먹었으니 또 내일은 또 떡볶이 사달라고 할 거예요? 아니요. 아, 그럴 것 같은데.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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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민양은 어떻게 할까요? 피자를 내 그럼 내일은 떡볶이. 아, 내일 네. 오늘은 피자, 내일은 떡볶이. 그 다음날 짜장면, 그 다음날 탕수육 계속 얻어먹는다는 거죠? 그리고 그 친구를 뽑아주는 거예요. 뽑아줘? 안 뽑아줘? 안 뽑아주는데. 뽑아준다고 계속 얻어먹는단 말이야? 우와, 좋은 거. 피자를 먹었더니 뽑아준다. 왜냐면요, 그 애가 얼마나 반장이 되고 싶었으면 야. 피자까지 사주려고. 말 돌리는 거 봐. 그래서 같이 피자도 먹고 뽑아주는 게 더 사이가 좋아질 것 같고. 피자가 세긴 세구나. 우리 이제 가윤이 양, 가예 양 어떻게 할까요? 가윤이 가예는 안 그럴 것 같아. 내려놓고 그냥 나와버린다. 먹던 피자를 내려놓고 나와버린다. 이야. 역시. 부모님이 누구시니? 아유, 잘 키웠네. 그니까. 언니는 어떻게 할까요? 저는요, 그럼 내일은 떡볶이를 사달라고 그래, 하는 것 같아요. 그래. 근데 가은이는요, 어떤 피자를 내려놓고 그냥 놔버린다고 할 것 같아요. 가은이는? 왜요? 왜냐면요,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탄성격 할 것 같아요. 탄성격 할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본 가윤이 몇 년 동안 했었으니까 찜찜하니 다음엔 내가 피자를 사준다고 한다라고 할 것 같아요. 자꾸 헷갈리는데? 저는... 아니요, 저는 제가 봤을 때 저 은율구랑 똑같아요. 먹던 피자를 내놓고 그냥 나와버린다. 아, 근데 또 가윤이가요, 의외로 네. 좀 얘가 마음 약한 구석이 좀 있어서 3번. 3번? 피자를 먹었으니까 뽑아준다. 자, 가윤이는 어떤 선택을 할지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. 해당되는 거를 자, 가윤이는 잘 읽어보세요. 마음에 없는, 이게 중요합니다. 마음에 없는 친구가 피자를 사주며 반장으로 그래, 뽑아달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? 나는! 아, 근데 또 가윤이가요, 의외로 좀 얘가 마음 약한 구석이 좀 있어서 3번. 3번? 피자를 먹었으니까 뽑아준다. 나는! 나는! 나는.